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추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혼인잔치에 이제 대조했죠.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 아니겠어요? 저는 뭐 혼인잔치를 이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사제소품이 혼인잔치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영원히 사제로 살도록 이렇게 기도해주는 것처럼 부부도 둘이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살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잔치가 혼인잔치죠.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한, 최고 행복한 잔치가 아마 혼인잔치일 겁니다. 그런 혼인잔치를, 최고 기쁘고 행복한 잔치를 하느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두 번의 2차 초대를 오늘 하시죠. 2차 초대. 따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초대에 대한 부분이고, 또 11장부터 13장, 아니, 13절부터 13절,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초대,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쫓아내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컬 하죠. 그리고 이제 14절이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본다면 맨 처음에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죠.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또 알려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상도 이미 차렸고 황소,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그리고 준비를 다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두 분이나 걸쳐서 초대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각자 밭으로 가고 또 농사 짓고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나머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를 다시 알려준 그 종들을 또 때리고 죽였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요,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사의 요약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아랑곳같이 그렇게 하자, 바로 임금은 7절에서 8절, 여기에서 이 임금은 진노했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정말 그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렸다. 이거 심판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70년경에 쓰여졌다면 그렇게 그런 사실을 보고서 이런 기록을 했겠는데, 과연 저렇게 과연 하느님께서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하게 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성서 고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이제 종말에 보는 것이 종말. 이 종말에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에 거부했던 그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만나죠. 혼인잔치가 준비 이미 됐으니까 아무나 만나는 대로 나와라, 데리고 와라, 잔치 불러라, 이러고 아무나.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득 찼죠. 잔치방은 손님들 가득 찼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확실하게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너 예복도 안 입었구나. 응?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무나 데려오고, 좀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나 오라고 하면서 예복 안 입었다고. 아무나 온 사람들은 혼인잔치 가는지를 모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어 준비하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14절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심판의 정밀한 조사를 통과한다. 참 가슴 쿵덩거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해외여행할 때, 그렇죠? 가방 조사할 때그 레이저선 이거 들어갈 때좀 콩쾅콩쾅 거리지 않은, 조금 꺼름칙한 것이 있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 정말 성서학적으로는 참 모르겠다가 이제 정설인데, 저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깨어 준비하는 사랑의 예복, 평소의 사랑의 예복. 그것은 늘 1년 전체를 뭐 전생에는 사랑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최후 심판에서 양이 되는 것, 정말 구원받게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라고 하는 그런 까리따스를 얘기하죠. 그것이 예복이라고 볼 수, 예복이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평소의 삶, 아무나, 아무 때나 생활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생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 까리따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 다시 말하면 잔치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생활 속에서 부르심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 잔치 안에 입장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는 것. 근본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두 번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죠?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자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것은 종교 지도자도 있고, 바트르가고
또 장사를 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커미션을 세상의 일에 천착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머지 또 부활해동했던 분들이죠. 죽이시오, 죽이시오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 때 죽이시오, 죽이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볼때 정말 1차 초대를 거절했던 지도자들. 그러나 2차 초대 때에 아무나 온 사람들은 누굴까? 선인이든 다꽉 찼다고 그랬죠. 2차 초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실질적인 책임은 바로 예루살렘과 관련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초대에 우리는 거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초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성당에 가지 못한 것이 벌써 6개월, 7개월째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물론 100명이라고 하는 레스트릭션이 있습니다. 100명이 와야 돼요. 우리 본당은 크게 정말 잘 전화가지고 100명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잘 유지만 된다면 레스트릭션의 변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스트릭션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못온 분이 있고요.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못 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습관 때문에 우울한 증세, 또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스트리밍으로, 업로드로, 마음으로, 신령성체도 하지요. 전례적으로 우리는 한달 정도 이번 2020년이 남았습니다. 11월 말이면은 대림절이 시작해서 가해가 지나서 나해가 시작돼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한달한 열흘 정도 남았지 않겠습니까? 전례적으로 끝자리에 와 있는 2020년, 하느님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반성 성찰하고 그렇게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 숙고할 좋은 때,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좋은 때,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부르신 초대에 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느님의 초대에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삶 안에서 찾는 그러한 오늘 복음 말씀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100명 단위로 미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고위험군 이런 분들 제가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레스트릭션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당에 올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레스트릭션을 따라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보시고 또 필요한 만큼 가끔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 본당은 전 시드니 전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QR코드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모니터링 적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이제는 그것도 서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이 그런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렵죠. 로컬은 소수 그 지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우리는 전 지역, 시드니 전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기존 사실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목위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미사에 15분 정도 좀 일찍 오시면은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주님 혼인잔치에 머물고 또 예복을 합당히 입어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